아침에 사라는 이야기는요, 아침에. 그날 빨간불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 혹은 아침에 보면 비트가 어떤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새벽 사이에 혹은 아침 사이에 가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을 사는 게 확률적으로 높겠죠. 그러지 않은 애들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타는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이건 얘는 오후에 올린 거고, 대부분 아침에 이렇게 뭐 캐시든 SV든 쿼커체인 이런 애들 있죠. 지금 회복되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보는 거야. 아침에 이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그런 애들은 고점이라도 아무리 못해도 고점 보고는 한번더 확인하러 올 확률이 높잖아요. 요거를 먹든, 더 지켜보면서 더큰걸 먹든. 아비트럼도 차트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아비트럼 차트 좋아요. 그럼 지금 사냐는 거야. 아침까지 보고 흐름 나오고 잘 버텨주면 그때 아침에 사 보는 거고. IOST도 이렇게 회복돼주면 새벽 동안에 이렇게 머무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 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 형님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돼요. 회복되는 애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애들, 제로엑스 같은 경우. 펌핑 나와서 올라오면 적당히 먹고 나오는 거야. 펌핑 나오면 넣어놓고. 제로엑스는 지금은 조금 움직여주는 애들이 빅체인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면 되고, 이오스도 나쁘진 않은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스트레이코인들이 너무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넌안 사. 포커체인 같은 경우. 얘는 호가창이 그나마 좀 받쳐주긴 하네요. 펑커체인, 뭐 이오스가 아니고 아르고도 아직 안 움직였어요. 12 이런 애들도 아직 제대로 안 움직였죠. 얘는 호가창이, 얘도 100원짜리라서 호가창이 아르고든 12기든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요. 바코드. 호가창 갭이 좀 커가지고 바코드 차트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잘 지켜보고. 펀텀 차트 괜찮네요. 그죠? 이런 애들 보는 거야. 펀텀도. 떨군 거 언제 떨궜어? 오늘 10시에 떨궜죠? 요때 떨궜어. 회복되고 있잖아. 그러면 비트가 최악만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밑단 다시 한번 확인 되겠죠. 얘가 추가 상승 하러 나오고 혹시라도 재수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 타임 좀 쉬었다 가는 것도 가는 건데, 그러더라도 지금은 알트가 떨어지더라도 아마 회복이 될 확률이 지금 좀 높아요. 아직까지는.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까지는.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에서 흐름 나오면 중요한 매물대만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알트는 나쁜 알트는 없어요. 그 대신 형님들이 지금 피해야 되는 거는 한번 갔던 애들 있죠. 웨이브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애들 많이 갔다가 이런 애들을 우선 당연히 이런 애들도 피해야 되는 것도 피해야 되는 건데, 앵커 같은 경우 있죠. 앵커나 이렇게 어느 정도 펌핑 나왔다가 뺀 애들, 얘네들은 시간이 단기간 좀 걸릴 수 있어. 요런 애들은,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며칠 한 타임 두고 지켜보고 타이밍 나오면 그때 사고, 안간 애들 있죠. 안간 애들, 요런 애들 위주로 좀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아마 승률이 더좀 높을 수 있어. 리스크는 먹고 나왔는데, 그죠? 여기 사서, 아 여기 샀나? 여기 사서 여기서 먹었는데 좀더 감. 그치, 지금 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퀀텀 차트도 차트 좋으니까. 퀀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차트 좋아요. 살 거면 이런 거 사라고, 아침에. 퀀텀이 좋아서 사라는 거 아닙니다, 형님들. 절대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 알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항상 내 눈으로 끝나야 끝난 거예요. 톤 같은 경우는
다시 살려주는 흐름 봐야 돼요. 기다려서 지켜보고. 온톨로지도 지금 잘이 자리에서 회복되는 흐름 나오면 얘네들도 잡아볼 만 하겠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복이 지금 피트가 이런데 회복이 된 알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애들 위주로 형님들이 단타를 좀 치시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안 끝났다. 알트는. 아직은 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정리해드리면, 최근에 제가 드렸던 알트들, 그로스톨은 펌핑 나왔으니까 우선 뺄게요. 그리고 가스도 어느 정도 펌핑이 나오고 빠졌는데, 가스도 잔펌핑은 우선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잔펌핑 코인은 가스 그로스톨 빼고, 샌드박스 디센 룸, 플리메쉬, 세타퓨엘, 캐리. 이런 애들도 아직 움직인 건 아니야. 아직은 다시 잡으실 분들은 이 뒤에 자리 보세요. 회복되는 거. 이거는 어찌됐든 샌드박스는 오늘 내일까지는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혹시나 좋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세요. 다시 빗샌도 아마 둘이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좀 있어요. 저희 좀 쌍둥이거든요. 플리메시 얘는 지금 어느 정도 올렸다가 같이 지금 조정을 받았죠. 희망 괜찮으면은 얘도 다시 살아나는 자리 나오면 보세요. 살아나는 자리. 제가 지금 추천했던 애들입니다. 세타표에. 세타는 어느 정도 펌핑 나오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이 꼬리 달렸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관점에 넣어놓고 타점 나오면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런 애들보다는 회복된 애들을 먼저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퀀텀이라든지 아니면 아비트럼, SV는 좀 찝찝하긴 하죠. SV 추세는 안 끝났습니다. 근데 얘는 이걸 떠나서 추세는 안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얘는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얘도 안 끝났어요. 지금 사기 좀 부담스럽죠. 이제는 머무르면 사면 돼요. 더 올라가더라도. 대신 얘는 오래 못 갖고 갑니다. 얘는 오래 가져갈 수 없어. 얘가 부담스러우면 안 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안 하면 돼. 부담스러우면. 이거는 선택을 형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코코체인도 넣어놓고 보세요. 관심 종목에. 내일 아침에. 스택스는 한 타임 더 봐야 될것 같고. 비체인도 얘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세요. 제일. 아침 동안에 좀잘 버텨주면 그래도 해볼 만은 할것 같아요. 리스크 좀 지켜보고. 얘도 관심 부위 넣으세요. 제로엑스. 포스는 조금 더 보고. IOST.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도 좀 보세요. IOST.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이오타도. 적당히 먹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형님들. 목표가를 제가 정해줄 수 없어요. 퀀텀. 아까 얘기했고. 체인링크도 괜찮습니다. 체인링크도. 시빅도 괜찮아요. 테라룸에는 괜찮은데,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네요. 얘는 좀 걸을게요. 퀀텀, 트론도 좀 걸고. 온톨로지. 얘도. 지켜보세요. 온톨로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르고 안 끝났어요, 형님들. 아르고도 이거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아르고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네온 차트도 괜찮네. 네온은 생각보다 여기서 조금 오래 머무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더 쉬었다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오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올리면 좋겠는데, 네오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면 좋겠지만, 그냥 오히려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추세 만들고 눌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추세가 안 끊긴 거지. 네오 같은 경우는 한번 끊긴 거예요, 박스로. 그러면 얘가 언제 올라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추세는 바로 이어가는 추세는 아니죠.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한번더 조정받고, 그 다음 한타임 뒤늦게 올라가든, 뭘 하든. 다른 애들처럼 요렇게 올라갔다 같이 조정받고,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요렇게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그냥 올라갔다가 머무는 오히려 좋은 흐름들일 수 있겠지만,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지켜만 보세요. 포카닷. 포카창이 너무 얇네요, 그죠? 포카닷, 얘는. 괜찮은데, 호가가 얇아요. 잔펌핑이 자주 나오는 데는 아니고, 큰 차트로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보인인데. 근데 요즘은 좋든 안 좋든, 큰 차트로 좋든 안 좋든, 단기적으로 자꾸 펌핑이 나와서, 그거를 너무 걸을 순 없을 것 같긴 해요. 포카닷은 호가창이 얇으니까, 이거는 소액 갖고 계신 분들한테만 하고, 내 시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앵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음 타점 또 나오면 그때 하시면 돼요. 지금 말고. 아시겠죠? STP도 한번 올렸다가 지금 내렸네, 그죠? 아, 얘도 다시 회복되는 뒷자리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도 좀 나와줘야 돼요. 얘도 좀더 지켜보고. 볼륨의 시도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다 지금 눌렸죠? Alt가. 그죠?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님들한테 아침에 보라고 하는 게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코인도 한번 올렸다 지금 눌렀잖아요. 얘도 아까 얘기했던 앵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살 거면 뒤에 자리 주면서 하면 돼요. 나머지는 롬도 흔들긴 했는데 롬도 좋지. 아더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죠? 아더도 많이 올렸지. 얘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더도. 얘 지금은 아니에요. 순위가 계속 바뀌네 지금. 헌트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헌트 이건 김치코인인 거 아시죠? 순위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볼렘도 시간 걸릴 겁니다.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얘도. 이게 작은 폭이 아닙니다. 이거 20%짜리예요. 올렸다 내린 게. 또 볼렘도 다시 올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냥 추세 만들고 잘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볼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요 뒤에 자리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트가 좋아지면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근데 요 폭이 다른 알트들에 비해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볼렘 같은 경우는 며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시 가려면. 볼렘 끝났나요? 끝나진 않았어요. 지금 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 대신 이런 애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걸 형님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올렸다 내린 애들은. 다시 매볼 때 소화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우선 비트 얘기할게요. 비트. 원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걸릴 수 있다, 볼렘은. 볼렘, 하락폭이 좀 있어요, 볼렘도. 다른 애들처럼. 그래서 볼렘이 안 간다, 이건 아니에요. 볼렘이 안 간다, 이건 아닌데.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브도 그렇고. 한번 올렸다가 이렇게 많이 빼면 그래요. 크로스톨도 이제 하지 마세요. 크로스톨은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하면 되고, 지금 크로스톨 막 다시 잡겠다, 뭐하다, 끝났어요. 이건 익절로 끝난 겁니다.
로스터는 끝이에요. 가스도 그렇고 그만하세요. 펌핑은. 나중에 얘기 나오면 다시 자리 잡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때 한번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마스크는 왜볼 때마다 저점이냐고? 그러니까요. 마스크는 제가 정리시켰죠. 정리시켰던 자리가 여기예요. 다른 건 하라고. 금요일날 얘기했죠. 마스크 버리자고. 버리자. 차트가 안 좋다고. 그죠? 회복됐다가 다 뺐어. 이 기억나실 겁니다, 형님들. 다른 거 샀어야 돼요. 마스크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알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매물대 잡고. 번텀밖에 귀에 안 들어온다고? 아침에 사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사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매물대, 밑단 매물대, 여기 29,700불 부근에서 600불 부근 매물대 있어요. 여기 박스 하단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적지 않아요.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될까요, 매도세가? 매도 폭이 한2.7% 되면 알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한6% 떨어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당장 새벽 동안에 떨어질 건 아닌데 이 자리를 얘가 쉽게 회복이 돼서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자리 다시 박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올라탔다가 여기서 박스 만들고 상단으로 3800불 보고 상단으로 올라타면 땡큐죠.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도 볼수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다시 힘없이 한파동 더 내려가서 이 하단 자리 또한 확인하러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러 왔을 때안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요.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지켜줄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높아. 다시 올리더라도.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29,100불 부근인데 요 매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까지는 요 자리까지 회복 내려올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우선은 요거는 나중에 요 자리까지 혹시라도 내려올 확률이 높을 때 말씀을 드리거나 요 자리 다시 확인하러 내려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매물대는 요기 매물대 보시면 돼요. 요기 매물대까지. 그리고 요기 매물대 깨지면 29,200불에서 100불. 요기 매물대는 존재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돌리는가 돌리지 않는가는 우선 지금 다시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온 상태면 음봉으로 다시 내려오거나 혹은 요 바닥권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얘는 다시 추가 상승이 다음봉이든 다다음봉이든 추가 상승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눌렸을 때요 자리 있죠. 2만 3300불 부근. 요 자리 지지해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 근데 요 자리까지 다시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박스 여기 작은 박스가 아니고 큰 박스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큰 박스 형성이 안 된다면 여기까지 확인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형님들이 알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시겠죠. 아침에 대응하시면 되는데 아침 같은 경우 혹시 아침까지 요 자리가 크게 깨지 않으면 하시면 돼요. 혹은 얘가 깨지 않거나 내려와서 깨지 않거나 아니면 얘가 다시 힘이 들어와서 여기서 머무르는 흐름이 나오면 아침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알트. 아마 내일 이렇게 되면은 또 알트 또 치고 올린 알트도 나올 수 있어요. 그 알트가 1등이 누군지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요기 매물대 있죠. 3만 100불 부근 크게 깨지 않으면 아침에 해라. 매수해라. 알트. 적당히 먹으면 나와라. 적당히 먹으면 나오시면 되고. 요기 깨고 내려오면 아침에 하지 마세요. 아침에 한탑 하루 쉬세요. 하루 쉬어. 요기 자리에서 머물러 줄 때까지 보고. 아침에 매수하지 말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3만 100불 부근 깨고 내려오면 아침에 매수하지 마세요 알트들. 그리고 아직 알트장 안 끝났어요 형님들. 비트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알트장이 안 끝났어. 지금 당장 알트를 그만해야 되나요? 무서운가요? 아니야. 아직까지 비트는요 올라갔다 쉬고 있죠. 그죠? 그렇다고 전고를 세게 뚫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흐름을 좀더 만들었다 갈수 있어. 그동안 알트들이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 알트들이 다시 회복기가 올수 있어. 근데 보셔야 될 부분은 올라갔다 눌렸으니까 알트도 올라갔다 눌린 거예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많이 올라간 만큼 눌린 거고, 대부분 못 올라간 애들은 그냥 비트 눌린 만큼밖에 안 올렸어요. 그럼 이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눌렸는데 회복되는 알트들 보라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분히 힘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야. 회복되는 애들만 유심히 보면서 형님들이 단타 공략을 하시면 돼요. 비트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매매는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형님들한테 바보같이 이런 장 저런 장 장이 회복되거나 이런 좋았을 때 매수 매도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진짜 하락장일 때였고 지금은 형님들한테 공격적으로 알트도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해야 돼. 또 언제 매매를 안 해야 될 수,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장이 또 와요. 또 와. 그때 또 좀 쉬었다가. 그래서 비트는 아침까지 새벽까지 좀 보고 상황 보고 형님들이 아침 매수 매도 할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봉 나오고 지금 음봉으로 지금 계속 좀 누르고 있죠 다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밑단까지 혹시라도 확인하러 내려오면 이 밑단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형님들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알트들이 추가적으로 같이 따라서 조정을 더 받는 알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애들 중에서 회복되는 애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그죠? 손절라인 잡고 그때 다시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지금은 고점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마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이번 주는 아마 좀 머무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인사 30일 30일까지니까 30일이 요 자리예요. 요 자리까지 30일이 요 자리니까 30일까지는 확인하러 내려오더라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회복되는데도 이번 주는 아마 요 자리에서 좀 머무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 그때까지만 좀 알트 자리 나오면 좀 해보고 혹시라도 중요한 매물 때 깨지면 그때부터는 올스탑입니다. 알트 매매는 올스탑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자리 잡기 전까지. 근데 얘가 이 자리를 혹시라도 깨고 내려왔는데 알트가 생각보다 안 빠지거나 알트가 생각보다 빠졌는데 회복이 좀 잘 되는 알트들이 나와 그럼 다시 할 겁니다. 알트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알트 같은 경우가 좀 빠질 거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좀 잘 봐야 됩니다, 형님들. 아직까지는 그게 비트 영향이 좀 많이 커요. 비트가 이렇게 눌리거나 이러면 알트들도 같이 많이 빠지니까. 그죠? 비트 눈치를 잘 봐야 돼. 비트가, 알트가 급락할 때 언제 급락하죠? 비트가 많이 떨어지면 급락합니다, 알트들이. 그날 마이너스 1% 2%가 아니고 비트 마이너스 1% 2% 이 부분이 아니고 마이너스 막 5% 8%씩 빠지면 알트 진짜 작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매물대가 깨지면 이렇게 급락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자리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조심했다가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비트 추세는 안 끝났다. 알트장도 아마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전략으로 아침에 매수 전략 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에 비트 상황 보고 대응할지 말지 판단하세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깨고 내려오면 아침에 쉬세요. 하루 쉬세요. 혹시라도 얘가 깨고 내려오면 아마 내일 빨간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려와서 여기 딱 아침 동안 여기 걸려 있으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내려오면 하루 정도는 비트 보고 매매하면 되니까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우선은 어렵네요. 제 설명이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전략은 항상 바뀌어요. 이 장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스윙할 수 있을 자리가 있고 단타를 쳐야 될 자리도 있고 사업마다 바뀌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아직은 비트 안 꺾였어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